1일에는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대장동 부패 게이트의 배임 의혹을 밝혀줄 키맨들이 사라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의문의 주범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화천대유가 대장동 사업으로 수천억 원을 챙기게 한 초과이 환수조항 삭제에 관여한다는 일로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임을 증명할 핵심 관계자들입니다. 도대체 대장동의 몸통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하는 것인지, 관련자들이 연이은 죽음에도 이재명 후보는 사과 한 번 없이 빈정거리거나 아무런 언급하지 않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 의심에서 벗어나려면 지금 즉시 민주당의 특검 실시를 지시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 못한 거죠. 네. 다 제 잘못입니다. 뭐 다 부모가 잘못한 결과라서 제가 다 책임져야 되고요. 좀 힘들고 뭐 억울하지 않냐라는 질문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감수해야 될 책임이다. 저는 공직자 또는 공직자의 가족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보다 더 엄정한 책임을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죠. 제가 이러지 않으려고 정말로 수없이 단속하고 단속했는데 뭐 제 뜻대로는 안 된 것 같습니다. 나한테 대해서는 아직 감정이 안 좋은가? 내한테 당해보지도 않으려고. 윤석열 총장은 네가 양심적으로 한 그대로 가면 돼요. 사과는 무슨 사과야? 양심적으로 그대로 가면 돼. 가면 되고 그게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지금 이 나라 뒤집어야 돼. 그래서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천공 스승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어요.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